오늘은 2021년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그저께 항소심이 하나 있었죠. 조국 장관의 그 동생, 예, 김미리 판사란 사람이 코드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명수의 속된 말로 아주 철저한 신봉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드 판결 4년간이나 붙박이로 딱 박아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할 때는 딱 병가로 딱 누구 판 재판을 딱 앞두고 말이죠. 바로 병가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타나 있는 그 김미리 판사. 이름은 김미리, 아주 부드럽게 들리는 김미리지만 이분이 저질른 사법적 책임은 엄중한 겁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갖고 노는 거죠. 항소심이 그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년을 받았던 그 징역을 갖다가 3년으로 딱 높여서 구형과 동시에 구속시켰습니다. 조국의 동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을 4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인사, 자질 논란에서 대법원장 본인의 도덕성 문제, 거짓말 시비, 그 임판사 문제 알죠? 자기의 가족인 임판사, 부장판사, 20년간 부장판사, 죄 없는 사람을 저기 어딥니까? 탄핵판에다가 던져가지고 탄핵을 시도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저는 그 사람 사진만 나와도요, 안경 쓴 사진만 나와도요, 저는 안 봅니다. 고개를 90도로 돌려버립니다. 영상에 혹시 나오면 안 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말이죠. 코드 인사와 자질 논란에 대해서 대법원장 본인의 도덕성, 거짓말 시비, 아, 현 정권이 가차없이 척결한 그 양승태 사법부 적폐와는 아주 비교도 힘들 정도의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 수두룩하다고 사슬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 그건 뭘 잘못했습니까? 그분은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참 엄정한 중립, 엄정한 그의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에 있는 그 바탕으로 한 사법부를 엄정 중립시키면서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훌륭한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모멸을 주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 자가 바로 김명수라는 자 아닙니까? 명수가 그 사법부가 지금 그 바로 직전에 사법부 수장,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법부의 면면을 지켜온 그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서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현 정권이 가차없이 척결한 그런 양승태 사법부 적폐하는 비교도 힘들 정도로 자기들이 이렇게 뽑아냈던, 만들어냈던 적폐, 힘들 그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 앞에 펼쳐진 게 바로 김명수 사법부 아닙니까? 급기야 요직과 특혜 의혹을 받는 코드 판사의 황당한 판결로부터 시작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판결들이 뒤집힌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가 지난 26일 조국 일가와 관련해서 웅동학원의 그 교사 채용 비리, 허위 공사대금 채권 소송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소위 조국의 친동생 조권 씨, 예. 대한 그 항소심에서 김미리 판사가 1년을 주었는데, 선고를 했는데, 이 1년도요,
아니, 이 사람이 시켜서 범죄를 한그 종범들은 1년 반을 받게 하고, 이 사람은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주범인데, 주범은 1년으로 오히려 저 6개월이 적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이 권력이 그것을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며칠 전에 나왔죠. 오히려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국 동생에게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7가지 혐의 중에 1심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1개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4개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은 죄를 조금 이렇게 경하게 해주는, 약간 줄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네 개를 유죄로 인정했을까요? 7개 중에서. 7가지 혐의 중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명한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기소송으로 학원에 115억의 그 손해를 끼친 혐의까지 받고 돈을 전달을 한 불혹하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김 판사는 주범 김미리 판사, 이저 코드,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의 그참 총애받는 그 김미리 판사는 주범격인 조 씨에게 징역 1년만 선고했습니다. 종범한테는 1년 6개월, 주범한테는 1년.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도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은 그걸 다 유죄로 다 판단했습니다. 가짜 계약서하고 계약서, 조 씨에게 공사 발주한 적이 없다는 관계자 진술에도 김 판사는 허위 공사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항소심은 반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2심 판단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한다는 이 사설자의 판단. 법조계라든가 이 법조기자들은 이걸 상식적인 판단, 2심 판단이 상식과 법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김미리 판사는 김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사건뿐 아니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또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또조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등 이런 사건을 집중 배당을 받습니다. 막강한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 김미리. 판사들이 3년마다 법원을 옮기지만 이 사람은 4년간 붙박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울산 사건은 1년 3개월 동안 말이죠. 검찰이 다 기소를 하고 송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깔아뭉갠 사람이 김미리 부장판사. 이최 대표 사건도 결심 공판 하루 전에 갑자기 3개월 병가를 탁 신청했습니다. 김판사가. 김판사와 관련된 이런 상황, 김명수 체제 비정상의, 비정상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이 사설자는 마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언론 보도로 비위가 드러난 사람들이 앞장서서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 징벌법. 또, 그 다음에, 항소심이 확인한 김미리 코드 판결과 김명수 책임이라는 문화일보의 사설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문화일보의 사설자에 나온 바로 항소심이 확인한 김미리 코드 판결과 김명수 책임이라는 제하의 문화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은 언론 보도로 비위 드러난 사람들이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언론 징벌법에 관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오늘은 두 사설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결국 이두 사설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국민의 모든 것이 침탈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 사법부에 의해서, 또, 입법부에 의해서, 언론징벌법이 국민의 언론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지금 이들이 또 집권한다면 이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국민들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인다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자, 북한이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형제국인 북한과 대한민국 알기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그 이유를, 그 내용성이 다 드러납니다. 자, 정권 교체. 이거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성치 않을 것이라는 바로 이거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신을 우리는 집중해서 정권교체에 온 심혈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희망은 절망입니다. 한 2, 3주 전에 동아일보 그 칼럼에 송평인 칼럼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썼죠. 지금 이준석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희망에서 절망으로 지금 꺾이고 있다. 절망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제아의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준석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어저께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이준석이 내서 나빠, 부정적이다 라고 한 언론조사 결과가 51.9%나 나왔어요. 어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사람 39. 몇 퍼센트인가 뭐 긍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그를 긍정으로 30몇 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층에서는 완전히 갔습니다. 과반 이상이 전부 아니다. 전 바꿔야 된다고. 지지하는, 긍정적으로 본 퍼센티지는 39%가 됐는데, 그 퍼센티지 중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기 지지자들이 아니고 저쪽 지지자들, 민주당,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선택한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선택의 문제가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지금 지난날 세월 동안 이준석이가 전부 노른 사람들은 표창원 뭐 등등 사진 찍힌 사람들, 같이 사진 찍고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람들, 주진우, 나꼼수, 또 누구 뭐 김용민 뭐 등등 또김뭐어김 응? 이런 등등이 언론에 탁 보면, 딱 찍어보면, 탁 나옵니다. 다 좌파들입니다. 거의 다. 진보 좌파들. 결국은, 지난 3월 6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한달 뒤, 서울시장 선거인데, 바로, 당대표 내가 먹는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지구를 떠나겠다. 그럼 누구냐? 유승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안철수가 되면 한달 뒤에 바로 선거인데 꼭 30일입니다. 만 30일 날 서울시장 선거인데 안철수가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나. 딱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맡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저 윤석열 죽이기에 그냥 온 당력을 쏟다시피 한 버스가 떠난다, 빨리 들어와, 뭐, 정치가 초보다, 안철수처럼 초보다, 이러면서 말이죠. 온갖 모욕을 줬습니다. 정치가 초보다? 때가 묻었다고 해야 될 사람이 초보라고 욕을 하는 그런 안철수. 안철수는 굉장히 순수한 정치인인데, 안철수를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그렇습니다. 안철수는 참 훌륭한 업적을 가져다 줬죠. 야권 단일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야권 단일화를 시킨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의 그러한 모델이 없으면은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못 합니다. 안철수가 아마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그러한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에 초기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실패했죠. 그러나 진화하면서 그는 두뇌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판단력도 굉장히 깨끗하고 건전한 사람입니다. 이준석과는 퀄리티,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단일화라는 그 전제에서 보면은 안철수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만이 해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국가 안보가 탄탄해서 대한민국이 번성하는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태양, 내일 새벽에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